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 계획 세우셨다가 국내로 돌려야 하나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4인 가족이 하와이를 가려면 비행기 값만 1천만 원은 든다는 볼멘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환율까지 올라서 숙박비 등을 더하면은 2천만 원은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경제부 이정현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여섯 번째, 그러니까 6차 유행이다 이렇게까지 공식화를 했는데 이게 항공 수요와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항공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2년간 끊겼던 하늘길이 이제 겨우 열리나 했는데 다시 위기감에 휩싸인 거니까요. 네. 지난달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코로나 빗장이 풀리면서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입국 전 현지에서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한 뒤 3일 안엔 PCR 검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높은 방역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59개국 가운데 탑승전 PCR 검사를 의무화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 등 9개국에 불과합니다. 네. 코로나 재유행 현실화로 방역 조치는 언제든지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방역 대응 체계들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지 각종 방역 조치들과 의료 대응 조치들의 변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이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진다 한들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물음표가 지금 생기거든요. 환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300원대가 뚫릴 정도로 급등세가 무섭습니다. 네. 올해 1월만 해도 1달러당 1,191.8원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1,300.4원이었으니까 이용자가 1,000달러를 바꾸려면 10만 8천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네. 비행기표 가격도 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기름값, 그러니까 유가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항공권 가격에는 원가와 이윤 외에 유류 할증료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비용인데 유가 급등으로 유류 할증료가 연초에 약 4배로 치솟았습니다. 네. 인천 뉴욕 노선의 경우에 편도 기준으로 1월에 7만 9,200원이던 유류 할증료가 이번 달 32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왕복 항공권이라면 유류 할증료에만 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해서 금요일에 돌아오는 표를 검색해봤더니 최저 가격이 425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다음 달 유류 할증료는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국제선 이용객이 코로나 이전의 35% 수준인 2,439만 명까지 회복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코로나 방역이나 환율, 유가 상황이 악화된다면 1,900만 명 수준으로 더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돼야 정상화되는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의 상황을 갖고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유류 할증료 같은 경우도 좀 내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뭐 국내로 여행을 가려고 해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여행 자체를 포기하고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휴포족도 또 나온다고 하는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